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대단 씨 아니야?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r draw.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long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벌써 끝이에요? 여기까지. 끝났어. 벌써? 아, 끝났어. 진짜. 깔끔하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스타트 잘 끝났어요. 예. 자, 윤도현 씨. 딱 한 부분에서 성악과 발성 같은 거를 들었어요. 그 성악 발성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었는데 전에 하셨을 땐 일부러 좀 팝스럽게 부르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이었는지 여쭤도 될까요? 그 뭐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고 고음 하나 있었어요. 고음 하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영지 씨는요? 저는 이 노래를 좀 좋아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쁘고 이런 노래다 보니까 부르시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이 노래 자체를 완전 성악가 분들도 성악적으로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저 빌런들은요 만장일치로 아닌 걸로 갔습니다. 왜죠? 중간에 어떤 그 살짝의 그 떨림이 사실 성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가수라고 봐요. 그리고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Sound of Music. 아, Sound of Music. 줄리 앤드루스. 줄리 앤드루스의 그런 노래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백설공주. 디즈니랜드 가면은 거기서 백설공주가 이 쥐새끼 아니 쥐 뭐야 그 난쟁이 새들 와갖고 막 노래 부를 때. 난쟁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오페라는 아니죠. 뭔지 알죠? 정확하게 설명하네. 어떡해. 성악가 만나보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 보니까 자, 몰라요. 저쪽도 몰라요. 욕심 생겨 맞추고 싶어. 에서 성악과 발성 같은 거를 들었어요. 성악을 전공하셨지만 좀 이쁘게 부르시다 보니까 호흡이랑 이렇게 힘을 주는 부분에서 아 내가 아는 아 성악이다의 소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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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랬다면 그러지 말지
윤도현 씨가 진행하셨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배가연 씨였습니다. 아~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배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꿈에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누굴 만나도 인터뷰 땄어야 돼요. 아. 힌트를 많이 주셨었네요, 진짜. 아니 아까 몰랐는데 붐 씨가 제목 네. 계속 얘기했죠.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계속 아. 아 이럴 거면 하지 말지. 아니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1번 버려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와. 아,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냐고요. 그치.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말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요. 자, 배가연 씨는 이렇게 다섯 분의 히어로분들께 추측하실 때 네.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인 걸 들킬까 봐 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목소리를 어. 딱 들으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윤도현 선배님. 윤도현 씨 전혀 몰랐어요. 윤도현 전혀 몰랐어요. 윤도현 믿고 걸어도 돼요. 윤도현 믿고 걸어도 돼. 처음에 제가 딱 들었어요. 아, 배가연 맞는 것 같은데. 에이. 너무 섣불리. 자, 돌려 돌려요. 아니 재밌게 한 거예요. 재밌었잖아요 다. 재밌었잖아요. 자, 재밌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연 양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못 알아들어서 미안합니다. 사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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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사과했어. 사과했어. 그래서 정장 입고 왔어. 자, 배가연 씨는 원래 좀 성악을 하셨었나요? 예중을 가려고 잠깐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로 성악을 많이 준비하면서 또 어렸을 때 기억도 많이 나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요? 또 최근에 뮤지컬 무비 촬영도 하셨다고? 네, 뮤지컬 무비 촬영 1을 마쳤고요. 이제 2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앨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가연 씨였습니다. 아, 배가연! 네! 고생했어요. 아, 너무 팬이에요. 우리 배가연 너무 팬이에요. 아, 궁금해서 잠이 안 와. 잘가 배가연맨.